드링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쇼타임 데세랄 새벽 1시 28분입니다. 5시 위치 빨간색 저우가 세랄 선수고요. 그리고 11시 위치 파란색 프로토스가 쇼타임 선수입니다. 동지탑 올려줍니다. 뭐 쇼타임도 마찬가지로 공포기 뽑아주면서 슬슬 지상군을 섞어줄 것 같거든요. 일단 오 연대 점사 아우 실패. 여왕 하나 점사하는데 수혈 잘 넣어주고요. 역시 세라리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격기 오 타락기 왔거든요. 혜성같이 등장한 타락기가 우주모함 하나 끊어주면 너무 좋아요. 과연? 아 두기? 어 두기 너무 큰데요 지금. 이거 잘하면은 그냥 바퀴 캐멜총 와가지고 미는 거에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세라를 보세요. 오베이스에다가 거대 둥지탑 올리고 있고 일벌레 85기입니다 세라 후반 준비 다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어우 우주마음이 끊기면은 공포기 여왕을 못 잡고 아 이건 여기서 그냥 타락기도 못 잡네요. 아이고 첫 번째 세트 쇼타임이 길게 바라봤지만 세라리게 마침 완전히 그냥 맞춤 대응. 후반도 준비하면서 중반 타이밍도 노려주는 요 플레이 때문에 그냥 쉽게 끝납니다. 거의 그냥 뭐 AI스러운 전투력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잘합니다. 압도적이네요. 둥지탑 업그레이드. 근데 둥지탑 업그레이드 진짜 눌러도 돼요. 그 100원 100원이야 공업. 그거 안 비싸. 눌러도 돼. 나는 그 이런 그 일벌레 60기 70기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업그레이드 하나 투자 안 하는 건 좀 손해라고 보는 타입입니다. 일단 세라를 더 몰아붙이지 않고요. 일단 저글링 더 섞어주는 모습. 어떻게 게임을 끝내려고 할까요? 쇼타임도 자원을 어느 정도 먹고 있다 보니까 게임이 좀 이상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리군주를 만들어주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는 세랄. 세랄은 무리군주 더 만들면서 가축을 더 지어주고 있습니다. 세랄이 공격 안 가는 거는 저도 약간 의외긴 한데 공격만 안 갈 뿐 게임은 정말 잘 풀어나가주고 있어요. 공격만 안 갈 뿐이에요. 오 분열기 그래도 바퀴 많이 잡았어요. 저는 약간 저그 한테 오히려 좋아 느낌이 좀 나는 게 그렇죠. 지금 고급 병력으로 다 치환되고 있습니다. 감염증과 타락기로 다 바뀌고 있고요. 물론 뭐 바퀴는 12시나 뭐 9시 같은 멀티를 견제를 해주면서 잡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아 진균 대박. 그래도 두 번째 진균은 아슬아슬하게 피해주면서 추적자가 살아갔습니다. 어 그래도 앞전멸로 타락기 2기 정도 끊었고요. 만약에 분열기가 나와서 밑에 있는 감염층 한번 솎아주면은 쇼타임도 이 경기 9시 확보하면서 게임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돌림 바퀴들 따라가는 추적자. 일단 9시는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쇼타임도 멀티를 지어야 돼요. 방전사 몇 개 돌렸고요. 가축을 굉장히 많이 지은 걸로 봤는데 3시 쪽에 가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온 감염층 바로 잠복을 해주면서 살려주는 모습 컨트롤 꼼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 가능성 일단 조금 줄어들었어요. 쇼타임이 도망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라키아 무리군주가 도망가는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따라다닙니다. 타라키 무리군주 아 저글링으로 9시 계속 견제하고요. 3시 쪽 가축만 미리 건설을 잘 해놨다라면은 이런 광전사 몇 개 돌리기에 시간이 안 끌릴 수 있었죠.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멀티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저그와 너무 가깝긴 한데 그래도 9시 계속 견제 당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멀티가 이제 저그 쪽 멀티긴 하죠. 다시 한번 6시 쪽도 견제를 하면서 쇼타임이 계속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 한시도 날리긴 날렸네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라리 여기서 지는 거 보신 분 있나요? 토스 상대로 이렇게 약간 소강 상태가 이어지는 황금함대대 무감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쇼타임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상상은 안 됩니다. 그래도 쇼타임은 레더에서
짜랄가 경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버글링 맹독 좀 바퀴로 돌린 지상군 상대해줬고요. 바퀴는 일단 살리는 모습 아주 좋아요. 간단 싸움 서로가 계속 멀티 방해하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소수 아닌 분의 소수 상향 그런 의견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었고요. 감염충도 진균 즉발로 바뀌고 뭐 지게로봇도 이제 무제한 소환으로 바뀌고 쿨타임이 없어지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유닛들이 하나씩 세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모든 유닛들의 상향안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균 쓰면서 싸웁니다. 분열기는 피해줬고요. 다시 한번 진균 무리군주 공생충 던지면서 지금 진균 계속 쓰고요. 분열기가 드디어 감염충 하나 잡았는데 그래도 보호막충에서 위였기 때문에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토스 인구수 어디 갔죠? 프로토스의 일꾼과 프로토스의 인구수 다 어디 갔을까요? 저도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개념과 그 컨트롤과 그런 신랄한 개념이 나와서 완벽한 저구의 무감타를 이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령호 선수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주성욱한테 세랄의 무감타는 안 통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서 경기를 잡는지. 주성욱이 IM 카토비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시즌 파이널은 확정이에요. 주성욱도 나오고 세랄도 나가는데 서로가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쇼타임은 지금 방업 누를 돈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저 2,000원 2,000원이 눌러주면 좀 좋긴 한데 선수 입장에서는 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포커하면 이렇게 계속 누가 돈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약간 좀 망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돈 벌러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도박으로 막 돈 다 날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뭐 센세이션의 드라마에서도 뭐 할머니가 돈 벌고 오는 거 아들이 다 없애고 막 그런 느낌이죠. 탐사정 일 지금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폭풍함이 자꾸 낭비를 하는데. 자, 세균장막 여왕이에다가 뜨뜻하게 켜주고요.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15분 전에 이 상황을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되면 세랄이 15분 뒤에 무감타로 이기는 게임일텐데 상상했으면 개추. 오 싸움 거는데 진균 기생폭탄 계속 맞고요. 그래도 상계 잘하면서 싸웠습니다. 세랄은 돈을 일부러 아끼는 거예요. 뭐 뽑을까? 아 살모사 더 뽑으면 되겠네. 요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나가는 세랄의 병력들. 이 멀티를 사수해야 되는 쇼타임입니다. 12시는 날렸는데 본인의 멀티를 못 먹으면 결국엔 안 되거든요. 시군주 폭풍함이 잡았는데 요 멀티가 이제 한시 쪽 멀티가 두 군데 날아가면서 세랄의 이런 무리군주들을 폭풍함이 빨리 가가지고 좀 한두 대 잡아주고 뒤로 빠진다. 요런 상황까지 좀 나와줘야 이제 프로토스가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경기긴 하거든요. 무리군주가 이제 프로토스 기지 쪽으로 접근해보는데요. 이제 한번 칼을 빼듭니다. 아 이제는 슬슬 내가 무조건 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격 가자 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맞는 판단이긴 하죠. 불멸자가 밑에서 고위기사 상대해주고요. 그걸 또 분열기가 어떻게 막아주려고 하는 상황. 앞마당 공생충 계속 생성해서 때려주는 상황. 타락기도 있고요. 살모사도 있고요. 감염충도 있고요. 납치로 폭풍함 땡겨옵니다. 기생폭탄까지 써주고요. 울트라리스크는 고위기사 상대. 그래서 분열기가 울트라리스크 하나 잡긴 했는데 울트라리스크 아직도 3기 있고요. 살모사 에너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납치 안 하고도 그냥 잡아주고요. 앞마당이 그냥 날아간 상황. 토스의 인구수만 계속 줄어드는 게 이런 기본 탓일까요? 아니면 제가 많이 피곤해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일까요?
공업포격기가 달려드니까 진균 쓰면서 싸우고 기생폭탄도 썼습니다. 기생폭탄 다시 썼고요. 살모사는 다 잡혔는데 포강전열이라 그냥 싸우면 타락기가 좀 많이 높긴 하거든요. GG. 자, 쇼타임 데세랄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맵은 옥사이드. 현재까지 상황 굉장히 무난하고요. 우주관문을 올리면서 또다시 한번 공업포격기 예언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워낙 쇼타임에 비해서 세랄의 그 쿠바 능력이 경악적으로 완벽하다 보니까 일단 사도색이 잘 들어왔어요. 일꾼 많이 뭉치게 만들고요. 자연치치 방해도 오래 합니다. 오, 이거 3, 4도가 피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일꾼 두기. 대기. 대기까지. 이 정도면 뭐, 해볼만한 견제였다고 보고요. 일벌레가 계속 이제 타이밍이 한번 어긋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원처치 방해받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저그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다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박해 개멸촌 정원님 뽑으면서요. 둥지탑 준비하고요. 야, 이거 너무, 이거 흐름이 딱, 야, 이거 싸먹히면 끝이에요. 도망가야 되네, 쇼타임. 아, 이거 잘 도망갔어요. 싸먹히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면 쪽 점막 압박하고요. 분열까지 뽑았는데, 유닛 자체가 지금 어이구 정중앙 소물도 꼼꼼히 제거해줍니다. 게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세랄. 쇼타임의 점막 압박 계속 들어가고요. 뭔가 분열기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일방적인 이득을 거두고 싶긴 한데 방금 또 클린피드 얘기였고요. 저글링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싸먹힐 수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일단 저글링 뒤쪽으로 나왔고 달려드는데 분열기 오 대박 내긴 했거든요. 그래도 저글링이 너무 셌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분열기 대박 내고 그래도 전략소환으로 일부는 도망갔지만 또 잡히는 병력들이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저그가 거대 둥지탑 올려주면서 일꾼도 78기 거기에다가 센터 싸움 계속 잘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쇼타임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일꾼도 잘 찍어주고 있고 멀티타이밍 좋고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만 딱 허용을 하면서 병력 유지 잘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게링링 모아주고요. 진화장도 두 동 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기 찍히고 있는 세랄. 첫 번째 세트는 대놓고 후반 운영 스카이토스 갔다가 완벽하게 졌기 때문에 이번엔 지상군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쇼타임. 예언자까지 왔고 이번 타임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긴 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쇼타임. 아, 자, 세랄드 쇼타임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세랄의 무감타를 막아내면서 쇼타임이 방금과 같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경기 투 주간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기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죠. 전판 타이밍 러시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가시적으로 버틴 다음에 후반 가기. 와중에 정지향 수업을 깔고 그걸 점사를 해버린 거야. 생각보다. 와, 여왕 하나만 적었어도 이거 여기서 끝났어요. 이틀 전 반야대 맥스팩스. 어젠가? 이제 여왕 하나 차였어. 끝날 수도 있어. 정지향 수업을 깔아주고요. 계속 이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쇼타임. 그래도 공포에게 결과적으로 잡혔죠. 추가 우주모함은 지어지면서 우주모함 생산해주려고 하는 쇼타임. 히드랄리스크 굴이랑 굴락을 올려놓으면은 지상군도 대체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 관문유로 대체할 수 있죠. 어? 어? 뭐야 이거? 폭탄 드랍? 굴락 울리는 거 이제 보여줬어요. 나 이거 감염구덩이 보여주고 굴락 취소했다 이거. 후방 가는 척 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재밌는데요. 야, 히드라 여왕 폭탄 드랍 정면도 찌르기. 정면 어그로 끌어주면 공포폭격기가 저기 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본진이 빌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 좋다고 봐요. 히드라를 어그로 끌어주고요.
게시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 히드라들이 대군주 타면은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갑니다. 그래도 그냥 스턴드로 하나 터졌고요. 수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태우고 올 것 같은 세라레 히드라 대군주 부호막 주면서 없거든요. 싸움 겁니다. 광전사도 있고요. 여왕 수혈 넣어줍니다. 다시 떨어뜨리는 대군주 폭탄 드랍. 굉장히 많은 히드라가 떨어졌고요. 요격기 없어졌어요. 와, 이런 빌드를 또 일단 분열이가 찍히고 있긴 하거든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요격기가 우주모함이 한 5기 이상 정도 쌓이면은 히드라가 그때부터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요격기가 너무 적어요. 우주모함이 적은 타이밍이 확 들어갔고, 아, 분열기가 여왕을 때렸지만 여왕은 한 방에 안 잡힙니다. 분열기한테 나오는 공포요기 점사 당했고요. 아, 뒤쪽에 히드라 많습니다. 세라 이런 섹시한 전략도 사용하나요? 막아내려고 해도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깡통 모함들 언덕에서 지금 공중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요. 여왕 두기 잘랐지만 히드라 굉장히 많아요. GG. 그러니까 세라, 히드라, 여왕 폭탄 드랍으로 상대방의 패스트 캐리어 빌드를 기가 막히게 제압을 했습니다. 2대1로 매치 포인트 만들었고요. 한 세트만 더 잡으면 최종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먼저 두기, 사격 들어와서 일꾼 3기 잡고요. 4기째는 못 잡았습니다. 자, 로봇공항 시설 가고 있고요. 쇼타임. 세라는 바퀴 속을 지어주면서 예언자 이후에 공룡 8포 사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줍니다. 인게이징 디 애니미. 둥지탑 예언자가 봤습니다. 체력 없는 예언자 살아갔고요. 확실히 이번에는 초반에 사도에도 피해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인구수 보시면 훨씬 더 잘 불리고 있고요. 일단은 분열기 피해줍니다. 저글링 분열기가 좀 잡아주고요. 현재 3기가 개멸충 계속 때려주고 있는 상황. 개멸충의 체력이 바퀴보다 적기 때문에 예언자 계속 노려주고요. 똑같은 흐름으로 무리군주 준비하는 세랄과 똑같은 흐름으로 지상군 압박 준비하고 있는 쇼타임. 똑같아요. 완전 강조사 집정관 모아서 또 가거든요. 요 타이밍 맵만 다르지 두 선수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과연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좋아하는 옷곽으로 가는 거고요. 세라리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여기서 끝나고 태태전이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샤워하러 가는 거고요. 이번에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미리 타락기 안 찍어놨어요. 그래서 세라리 더 유닛이 많습니다. 아까는 무리군주 좀 뽑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타락기 미리 뽑아놔가지고 지상군이 현저히 적었거든요. 이번엔 여왕도 많고 타락기 하나도 안 찍은, 이제 두 개 찍었어요. 하나도 안 찍은이라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두 개를 찍었는데 세랄 무조건 이 타이밍 한번 버티겠다는 거죠. 대시 쪽 압박, 쇼타임도 게임을 못 끝낼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연결체 짓고 있고요. 파고드는 맹독 중. 분열기 대박 많이 못 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터졌고요. 전투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쇼타임. 근데 문제는 이제는 무리군주가 나올 수 있다란 말이죠. 멀티 날렸고요. 쇼타임은 9시 가져갑니다. 와, 이쪽 부하장까지 날렸으면 저거 엄청 가난했어요. 9시까지 쇼타임이 무난하게 돌려주면서 정면 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자원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들이 방어타워 완성되기 전에 들어온 거는 의미가 커요. 이 라인을 버티면서 9시를 날린다. 그러면서 무리군주를 쌓는다. 그러면 저거의 분위기인데 요 전투 추적자 굉장히 적어서 무리군주를 타격할 유닛이 적거든요. 하지만 집정관과 불매자가 많기 때문에 부하장 순식간에 날아가고요. 일꾼 많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지금 쇼타임은 9시만 날아가고 추적자 뽑았어요. 앞전멸 무리군주 다 잡혔고요. 이러면은 쇼타임 너무 좋아요. 무리군주 뒤에 또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거 가난합니다. 분위기 점사 그냥 집정관 점사하러 밖에 개멸충이 파고들고요. 광자도 더 왔어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또 똑같은 플레이에 밀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거 굉장히 가난해요. 저거 3베이스입니다. 테란, 토스는 4베이스고요. 굉장히 가난한 세랄. 쇼타임이 2대의 균형을 맞춰주겠는데요.
유럽 씬에서 3등 안에 프로토스가 올라간 적이 몇 년인가요? 4등까지는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직전 시즌도 맥스팩스가 있고 그전에는 뭐 쇼타임이 했을 거예요. 근데 3등 안에 프로토스가 올라간 적이 몇 년? 뭐 기억도 안 나. 진짜 2018년 그럴 때일 거거든요? 쇼타임이 만약에 세라를 극복하면 최종 결승에 안착하는 거라서 최소 2등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야 이거 오히려 클렘과 세랄이 결승에 한 명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전면 무리군주 점사 분열기 뒤에서 이제 바퀴 저격하고요. 아 물량이 너무 밀리는데요. 그래도 공생충 컨트롤로 끝까지 버텨주고 있는 세랄 분열기 점사하고요. 지금 일꾼 보면은 59기고 지금 이 타이밍에 바퀴 기멸칭 주력입니다. 근데 쇼타임의 컨트롤 조금 손이 꼬이다 보니까 평론 손에 많이 계속 손 꼬여가지고 뒤로 빠지다가 손에 많이 봤어요. 그래도 시간은 쇼타임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지금 너무 가난해요. 아 예언자도 살아있어서 일꾼 잡고요. 저거 너무 가난하면 여기서 또 일꾼 잡히면은 저거 진짜 너무 가난한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가난한 자에게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이 쇼타임의 행동 너무 좋습니다. 분열기 상기 좋았고요. 앞잠을 하면서 타락기 잡아주고 바퀴가 달려드니까 분열기 쏘면서 오지마 오지마 무리군주 더 만들어주면서 강조해서 보냅니다. 이쪽 멀티 없는 거 봤어요. 쇼타임 자기가 멀티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쇼타임도 지금 전투가 안 좋으면은 한 번에 쭉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무리군주는 유닛을 계속 공짜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무리군주는 그런 유닛이에요. 전투 한번 앞전면 잘못 하다가 무리군주 점사 못하고 뒤로 빠지면 공생충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압도당하는 전투가 종종 나오거든요. 지금 특히나 집전관보다 너무 추적자만 많아가지고 이게 조합 자체가 좀 단조롭습니다. 앞전면 무리군주 무리군주 뒤로 빠지는 컨트롤 좀 늦었거든요. 하지만 공생충 굉장히 많고요. 잠깐만요 파고듭니다. 공생충과 함께 바퀴 기멸충 뒤로 빠지고요.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거 마지막 전투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세랄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전투입니다. 광자서 돌리기 바퀴 허리 돌리는 컨트롤로 막아주고요. 꼼꼼히 컨트롤하고 있는 세랄 앞전멸 무리군주 점사하는데요. 분열기 공생충 근데 분열기가 열의를 해버리는데요. 여기서 바퀴 기멸충 꽤 많이 줄였습니다. 너무 많이 줄였어요. 무리군주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는 수혈 컨트롤 나왔는데 무리군주 줄어들고요. 저거는 일꾼 57기에서 더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 싸움 그래도 한번 이거 못 밀어냈고요. 쇼타임은 9시 돌리면서 지금 광물 화살표 1개 가스 화살표 2개 지금 쇼타임 집전만 만들어놔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바퀴가 많긴 한데 분열기로 바퀴 괴멸충 고치 날렸고요. 분열기 파고들면서 밀어낼 준비합니다. 분열기로 바퀴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앞전멸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쇼타임. 만약에 앞전멸 했으면 이거 전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병력이 전멸 당할 수 있었어요. 잠은 플레이 너무 좋고요. 세랄 아직도 많이 가난해요. 저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프로토스의 조합이 너무 단조로워서거든요. 병력 양분해서 보냅니다. 무리군주의 기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거 양쪽 다 막아줄 수 있을까요 세랄? 멀티 날아가면 안 되는데요 세랄. 멀티 날아갔고요. 뒷전멸로 도망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쇼타임 병력 나눠가지고 지금 멀티 견제하는 거 너무 좋고요. 추적전 도망갈 수 있죠. 앞전멸 도망갑니다. 무리군주 던지면 안 돼요. 오히려 추적장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허리 끝까지 돌리는 무리군주인데 이 추적장 그래도 컨트롤 너무 좋아요 무리군주. 이거 저기로 딱 언덕으로 도망가가지고 무리군주가 그래도 좀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쇼타임의 편이에요. 멀티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 계속 나오거든요. GG 원지 전지왕 소음을 반응 바로 빠르고요. 일벌레 하나밖에 안 걸렸습니다. 돌진 찍어줍니다. 공업포격기 공업을 누르길래 저는 우주관문을 더 늘리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 약간 심리전인 것 같아요. 인공지에서 돌리는 거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부러. 좋아 보입니다.
세랄 또 바퀴 이후에 가면 보더니 쇼타임 사운드로 저렇게 풀어나가다가 지상군 토스한테는 항상 졌거든요. 감식은 좀 집어넣었고요. 공중 토스가 아니라 지상 토스인 거 눈으로 확인했어요. 압박하면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군락을 올려주면서 맹독 좀 준비합니다. 세랄은 토스 전 지상군을 무조건 이렇게 풀어나가나봐요. 세랄도 가시지옥 썼던 선수고 온나라 선수들 아직도 이제 이런 지상군 토스 상대로 가시지옥 쓰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여왕과 바퀴가 광자사 집정관 너무 잘 막아주고요. 분광이 끊겼네요. 아 이건 아쉽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바퀴 공포격기가 분광전을 키니까 뒤로 빠지고요. 포촉 옮겨줍니다. 분광기에 신경도 많이 쏘는 포촉 배치가 보였죠. 현재로서는 세랄이 무리군주를 너무나 쉽게 풀어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은 쇼타임이 좀 지는 흐름이긴 했거든요. 무리군주 전에 항상 피해를 주면서 세랄이 무리군주 많이 못 모으게 하고 그걸 토대로 경기를 가져갔단 말이죠. 수정탑 날려주고요. 관문 정점 만듭니다. 일부의 바퀴는 일꾼은 점사했고요. 나머지 바퀴들은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가나타 장기전 단땅 싸움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폭풍 쐈는데 무리군주 나왔어요. 이거는 분열기만 쏘고 뒤로 빠지는 게 맞죠? 지금 무리군주를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저 불사조는 영뮤탈 때문에 찍은 거고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은 바퀴 좀 돌려주면서 인구수를 보유하려고 하는 세랄. 오 한번 들어와 보는데요. 분열기 쏘면서 추적자가 무리군주 점사하는데 분열기는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추적자가 무리군주를 줄였냐? 아닙니다. 오히려 추적자가 줄여주면 줄여졌지. 요런 찌르기 글쎄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가 아니라 좀 길게 바라보는 세랄이라도 지금은 러쉬 가서 게임을 끝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나왔습니다. 아 쇼타임 표정 많이 좋지 않죠. 심호흡을 크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들어간 공격이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낸 공격이 되어버렸어요. 아 무리군주 옵니다. 세라는 원래 무리군주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으면서 감염충 뽑고 타락기를 쌓는 순간 세라리 이기는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 잘 안 갔는데 이번에는 아 이거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쇼타임 지상군 토스로 오늘 많은 승리를 거둔 쇼타임 마지막 세트를 내주면은 역시나 또다시 한번 세랄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GG.